날 흔들어주세요. 웰빙 노래의 세상 김태현 씨의 신나는 노래 쿵쿵쿵으로 출발합니다. 쥐뿔도 가진 거든 전신만 남자지만 빡센 인생 지금까지 버텨온 건 너 때문이야. 한 푼도 모은 것 없이 마음만 부자지만 나를 보면 귀티난다는 센스쟁이 예쁜 거짓말쟁이. 이리 콩닥 저리 콩닥 심장이 콩콩콩 춤을 추네. 어제는 콩콩 오늘은 쿵쿵쿵 이 가슴 너무나 뛰게 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맘을 흔들어. 이야 이야 그때의 순정 내 맘을 사로잡네. 이야 강한 척 무뚝뚝한 척 이 맘을 흔들어. 이야 이야 내 품에 안겨 나를 흔들어주세요. 뻑하게 생긴 얼굴로 몸매로만 까부는 그런 여자 이제는 싫어. 사랑스러운 네가 최고야 최고. 이리 콩닥 저리 콩닥 심장이 콩콩콩 춤을 추네. 어제는 콩콩 오늘은 쿵쿵쿵 이 가슴 너무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웰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경아 인사드려요. 와, 준수한 외모에다가 실력까지 겸비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김세현 씨의 쿵쿵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방청객 어머니들의 반응이 뜨거운 걸 보니 오늘 웰빙도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초반부터 너무 달리셨습니다. 이제 열전은 지금부터인데. 자, 오늘 웰빙 노래 세상은요, 2011년 중간 결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올장원했던 7분을 모셔놓고 연말 결산으로 갈 수 있는 4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불꽃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결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기말고사까지 겹쳐서 노래 연습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여미옥 씨의 무대입니다. 낭만 고양이 큰 박수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를 통해서 멋진 무대를 선보인 백승진 군이 선보이는 발라드는 어떤 색깔일까요? 부르실 노래는 헤어지는 중입니다. 살 거야 나약해지면 안 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 나 멈출 줄 모르니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사랑해서 후회 없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착각하고 있나봐요 미련한 내가 나조차 너무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달컥 겁이 나오죠 당신 없는 나 이렇게 살아요 시간을 이겨내는 동안 사랑하는 아이들과 노래가 가장 큰 힘이 되셨대요. 인천의 장윤주 씨가 부르실 노래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충북 증평의 멋진 청년 노승호 씨의 무대입니다. 오늘 부르실 노래는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나는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걸.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 감사합니다. 뿌듯하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는 윤경아입니다. 자랑하고 싶어라. 너무 출연자를 노래를 잘하니까 제가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갑니다. 아마 하지만 이분들의 고민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 한 분 한번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가요계 이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지요. 무조건 황진이는 최고의 작곡가를 너무 뛰었나? 네, 최고의 작곡가 박현진님 나와 계십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강릉지부장이신 김용일님 나와주셨습니다. 신종엽 방송제작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가족들이지요. 코러스 더샵과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함께 소개합니다. 예!
상반기 결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쉬어갈게요. 이분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요. 긴장감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웰빈과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셨고요. 평생 친구로 여러분 곁에 고이고이 남고 싶다는 멋진 남자 임양랑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부다 내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너로 인한 것이다. 널 내게 모두 맡겨줘.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네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나였으면 좋겠다.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사랑해 나만을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살아요. 세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사람아 기쁨만 줄게 행복만 줄게 사랑 고이고이 내 사랑 모두 맡겨줘.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네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나였으면 좋겠다.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사랑해 나만을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무대 이어 상반기 결선 무대 진출한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온 이민환 씨가 부르신 노래는 애 같아.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보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이제는 아닌 척해도 사랑하고 있는데
상반기 결선을 장식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김상기 씨 무대인데요. 부르실 노래는 유리벽 사랑. 사랑해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니 더 이상 차라리 맺지 말지 청매주 아, 유리벽 사랑 내 어이를 이길 수 좀 그 무거운 짐은 내려드리고요. 저희는 초대 가수와 함께 아주 밝고 유쾌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인 가요계 예쁜 공주라 불릴만 합니다. 예쁩니다. 노래 잘합니다. 인상 좋지요. 박윤경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1, 2, 3, 4! 싶어요. 하루하루 보낸 마음이 아니 하루가 가요. 자 여러분 3한번 300년의 한없이 무명초가 된다 해도 그대 눈에 꽃이 되어 사랑만 받고 싶어요.
준비되셨죠? 신나게 일어봐. 일생에 단 한 번 당신이란 사람 만나. 싶어요. 하루하루 보내는 마음 1년이 하루가 다요. 자, 3번 300년의 흥동시 무명초가 잔잔해도 그대 눈에 꽃이 되어 사랑만 받고 싶어요. 예쁜 공주님, 우리 박윤경 씨와 함께하는 동안에 잠시 심사 결과를 잊고 말았어요. 아유,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먼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참 잘 들었습니다. 헤어지는 중입니다. 부르시는 백승진 씨. 아, 참 노래 잘하네요. 자기 호흡으로, 자기 감정으로 노래 잘 이끌어갔고, 제가 칭찬 잘 안 하는 심사평인데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노승호 씨, 너를 위해 임재범 씨 노래 불렀는데 조금은 이미테이션 같은 자기 감정과 자기 호흡이 없고 큰 감정 소리만 크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공부 많이 하시면 참 좋은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노래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광현, 김경자 씨가 부른 당신뿐이야. 남자가 여자 키까지 크게 따라 올라가려니까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여기 좀 바꿔 이래 불렀으면 운영이 묘인데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어떡해요. 7팀입니다. 이 팀들 중에 4팀이 연말 결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팀을 호명할 텐데요. 먼저 호명된 팀들은 한 발짝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떨려라. 웰빙 노래 세상 상반기 결선! 연말 결선으로 가는 진출자 첫 번째는 너를 위해 부르신 충북 증편의 노승호 씨 축하드립니다. 애가타를 부르신 강원원주의 이미란 씨 축하드립니다.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부르신 강원춘천의 백승진 씨 축하드립니다. 우! 아우, 정말 세 분은 얼마나 훈련하시겠어요. 했다 해냈다 계시죠. 이분 중에 이제 네 팀이 지금 뒤에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 마지막 도전팀은 한 팀입니다. 빨리 발표하는 게 낫겠죠. 저희가 부르는 건 등수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상반기 결산 마지막 연말 결선으로 가는 한 팀은 낭만고양이를 부르신 강원도 원지 여미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박윤경 씨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월말 예선부터 시작해서요. 주장원전 그리고 아차상 또 월장원에서 또 상반기 결선까지 그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비록 연말 결선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마지막 세 팀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한 팀 한 팀 또 저희가 이 감격의 순간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여미옥 씨?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네. 웰빙 노래 세상에서 제 꿈을 펼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TV를 보면서 좋아하실 네. 언니, 오빠, 친구들에게도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누가 들으면 우리 여미호 씨가 대상 탄 줄 알겠어요. 지금 대상 수감이었는데 네 분 똑같거든요. 옆에 우리 백승진 씨 좀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아이 세상에. 저를 좋은 평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박수 많이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빠른 템포 노래를 좋아하는데 오늘 폼 잡는다고 네. 굽도 너무 높은 거 신고 중심도 못 잡고 제대로 못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네 분의 얼굴은요 연말 결선에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왕중왕을 가리는 자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아, 네 분 중에 앵콜곡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 어려운 선택은 하마프로젝 밴드 우리 단장님께서 먼저 반주를 주시면 그 반주에 맞춰서 해당하는 자가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